자,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타로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어서 오세요, 타로 씨. 귀여운 가방을 메고 공개홀로 들어오고 계시는 타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씨. 너무너무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LP 카페에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타로 씨. 저 네.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뵀더라고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타로 씨는 분명히 제가 예전 M본부에서 진행할 때 뵀는데 네. 그게 언제였더라, 뭐 할 때였더라 해서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2011년도더라고요. 아우, 네. 네. 11년 만에. 세월이 참 빠르죠. 진짜 네. 빠릅니다. 아,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똑같이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앨범도 내고 공연도 네. 하고 활동하고. 아니 근데 있어요. 들어올 때 이제 가방을 네네. 메고 들어오셨는데 네네. 현금이 많이 들어있나 봐요. 아니, 밖에 놔두고 네네. 오시면 안 되는 거였나 봅니다. 아, 요거는 이따가 왜 들고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이게 사연이 있구나. 이게 또 네,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아, 이게 또 기대하게 만드네요. 네. 자, 타루 씨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타루라는 이름의 뜻이 또 갑자기 또 궁금합니다. 저도 오랜만이라 타루 씨가 왜 타루 씨였지 갑자기 좀 궁금한데 오랜만에 한번 타루 씨가 왜 타루 씨인지. 한자로 떨어질 타 눈물 우자에서 눈물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슬프다. 히얼드롭. 아, 티어드롭. 네. 네. 알아들어서 다행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은 떨어질 타의 눈물로 떨어지는 눈물 왜 이렇게 이름을 본인의 그 이름으로 썼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감이 예뻐서 예쁘다라고 했는데 뜻을 보니까 눈물이 떨어지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왠지 그 노래할 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타루라고 예 계속. 거긴 뭐 눈물이 떨어지는 건 뭐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그렇죠. 눈물은 뭐 여러모로 사실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뭐 안구 정화에도 좋고 뭐 여러모로 좋은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타루 씨가 각종 영화, 드라마, CF 뭐 지금 다시 열린 그 싸이 세계 BGM 뭐 등등등 우리가 들으면 다 할 만한 노래들을 정말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조금 전에 나오는 그 등장할 때 그 흘렀던 음악도 여러분 익숙하셨죠? 네. 어떤 곡인지 타루 씨가 한번 직접 알려주세요. 네. 공유 씨와 윤은혜 씨가 나왔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네, OST 랄랄라 이츠러브입니다. 진짜 애청자였는데 저도. 네. 그게 제목이 뭐라고요? 랄랄라 이츠 러브. 아, 랄랄라 이츠 러브. 아, 이 노래 참 진짜. 아, 잠깐 너무 잠깐 나와 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조금만 더 살짝 들려 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이런 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아닙니다. 너무 또 추억이라서. 네.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Every time I really want is you Wait, how much do I have to do for you? It's love, hell, love makes you high Say love, everybody makes you love high, high, high 아오, 야, 기억하시죠? 아, 이렇게나 길게 들려주실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방청객분들이 또 박수까지 맞춰주셔서 아, 진짜 추억 돋네요. 그 배 땡땡 아이스크림 CF 곡도 불렀어요? 네, 31가지 맛 그거. 와, 진짜 뭘 많이 하셨네. 이건 어떤 곡이었죠? 아, 그 사랑에 빠진 딸기라는 딸기 아이스크림 주제곡이에요. 아, 사빠 딸. 네. 아, 뭐 그렇게 불렸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떤 곡이지? 뭐 바로 하겠습니다. 아이 뭐 시킨 건 아닌데. 저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라라라나 나라라라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라라라라라 라라
눈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라라라라 라라라라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야 아니 이렇게 그 인터뷰할 때 그냥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참 예쁘시지만 노래할 때는 마치 뭔가 이렇게 변조기를 다시 다한 것 같은 그런 어쩜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또 나옵니까? 아, 네. 근데 노래하는 목소리로 일상생활을 하기엔 조금. 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이럴 수 없어가지고. 어, 그거 김치찌개 달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 아니 엘사 휴대폰 CM송도 불렀다고요. 와, 이거 뭐 진짜 뭘 많이 하셨네. 그 가방에 현금 들은 거 맞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떤 거죠 이거는 또? 아. Bling bling, maybe you shine forever. Bling bling, maybe you shine wherever.라는 곡이에요. 야, 그냥 뭐 약간 뭐 기계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느낌인데요. 자, 싸이 세계 BGM도 불렀다면서요? 자, 자, 이어 Boys and Girls, Better Together. 네. 아 이거 들으면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사실은 살짝 들어봤는데 아 이거 이런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참. Boys and girls, love music, love song for boys and girls.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직접 이렇게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음원으로 들으시면 확실히 딱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네, 약간 네. 게임 음악 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한번 진짜 궁금한 건데 진짜 이색적인 거예요. 현빈 하지원 씨 나왔던 그 시크릿 가든에서 문자 올 때마다 나왔던 그 목소리가 타로 씨 목소리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 사실 이거는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번외로 아, 이런 것도 혹시 해주실 수 있느냐 해서 잘 네. 어울릴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녹음기 켜주세요. 그리고 바로 녹음 5분 만에 다 한 거. 아 그럼 한번 그 뭐였죠? 한번 들려주세요. 문자쇼 문자쇼 아니 지금 메시지로 장혜진 씨도 이거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시크릿 가드 문자쇼 뭐 원조시라고 와 이거 뭐 진짜 뭘 많이 했는데 많이 하셨는데 이 노래들의 주인공이 타로 씨라는 거 다 아셨습니까? 참 진짜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이렇게 또 타로 씨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고 라디오 LP 카페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역시나 네. 라이브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네. Sixpence and Underrich의 Kiss Me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 참 유명하죠. 자, 이 음악도 CF에 또 자주 나오는 곡으로 유명한데 네. 아, 저희 세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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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같이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타로 씨 세대에 자 그러면은 우리 큰 박수로 이 타로 씨의 키스 미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와 왠지 CF의 한 장면을 떠올릴 것만 같은 또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자 오늘 타로 씨가 직접 부르는 아 목소리가 정말 좀 유니크하시죠?
참 문시은 씨가 타로님은 웃는 얼굴도 목소리도 너무 상큼해요 하셨는데 진짜 상큼한 목소리죠. 아,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를 타로 씨의 목소리로 또 들어봤습니다. 자, 타로 씨 이어서 네. 노래를 한 곡 더 해주세요. 어떤 곡도 준비해 오셨나요? 아, 내일의 고양이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와, 이 내일의 노래를 또 타로 씨의 목소리로 듣는 느낌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박수로 이어 청해 들어볼까요? 와우.
타로 씨가 라이브로 들려주신 넬의 고양이였습니다. 윤정미 씨가 자동차 창문에 한쪽 팔 올리고 운전하며 상큼한 바람 맞으며 긴 머리 흩날리며 달려가는 상상해 봅니다. 아 좋다 하셨는데 정미 씨 감사하고요. 김혜리 씨는 목소리 녹는다 하셨고 박미경 씨는 뭐 먹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혼자 그러기 이기 없기 하셨는데 뭘 주로 드세요? 단 거 많이 먹습니다. 단 거 많이. 네, 미경 씨, 단 거 많이. 네. 네, 당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서고은 씨는 귀요미 목소리 자판기래요. 목소리가 그야말로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네요 하셨는데 타로님이라고. 타로 아니고 타루입니다. 뭐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전에 뭐 타르라고 하시는 분들 타르 이셔가지고. 그 굉장히 아주 독한 물질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타루 씨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루 씨는 근데 라이브 하실 때 보니까 네. 그 가방 메고 오신 걸 또 이렇게 놓고 가시더라고요. 네네. 아 이게 가방을 또 들고 노래하시지 않나 궁금했는데 평소 타루 씨는 음악 말고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네. 뭐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음악 말고 어떤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 요즘에는 이제 꽂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당근 땡땡이랑 동묘 시장에 꽂혀 있습니다. 동묘시장 좋죠. 네. 저도 가끔 심심하면 가는데 당근 땡땡도 가끔 이용하고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 동묘 같은 데를 왜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그 좀 특이한 게 좋은 것을 얼만큼 더 저렴하게 사느냐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건 많이 그래요. 네. 특이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가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가격에 몇 벌을 이렇게 예,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아 그러면은 거기서 그 옷을 혹시 그래서 그 가방이나 지금 혹시 입고 바로 이겁니다. 아 지금 입고 계신 게 동묘에서 구하신 거예요? 네. 거기 그냥 막 거의 뭐 그냥 거의 천 원짜리 그 무덤 그렇죠. 옷 무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막 무더기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가 수영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얼마예요? 요거는 근데 방송 나온다고 조금 비싼 거 입었어요. 4,500원. 진짜 4,500원? 네. 우와, 최고다. 네. 가방은 3,000원. 진짜요? 4,000원. 네. 와, 그럼 도합 뭐 만 원이? 15,000원은 크게 안 넘습니다. 신발까지. 네. 와, 대단하다. 인정. 와 일단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또 LP도 가져오셨어요? 네. 혹시 이 LP는 또 동묘에서 가져오신 건가? 아유 설마요. 제가 주문했습니다. 아 주문해서 가져오셨어요? 네. 아니, 어떤 LP 같이 들을까요? 아 아트 앤 가펑클의 트래블링 보이라고요.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같이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노래죠. 네.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트 가펑클인데요. 자, 이 노래 트래블링 보이 듣고 와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게요.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자, 4부가 시작됐는데요. 라디오 버스킹에 오늘 싱어송라이터 타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로 씨가 조금 전에 가져오신 그 LP, 트래블링 보이, 아트 가펑클의 LP는요. 저희 LP카페에 기증하신대요. 네, 일부러 그렇게 사셨답니다. 야, 이런 분들 무척 환영하고요. 오늘 타로 씨는 이렇게 도합 만 원이 안 되는 의상을 입고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 근데 이제 라이브도 두 곡 들었고 또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참 시간 짧죠. 네. 자 타루 씨 싱어송라이터로서 뭐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음악 있어요?
아까 그 고양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네네. 그 가사에 이제 한 번쯤은 편히 울어볼 수 있게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한 번쯤은 편히 울게 해드리는 음악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와. 꼭 그런 음악이 앞으로 타로 씨의 목소리에서 노래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거 좋잖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맞습니다. 네, 울 수 있는 거. 네, 노래를 듣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원하게 울 수 있다는 거. 아, 네. 아 기대해 볼게요. 저 오늘 정협의 LP 카페에 나오셨는데 오늘 나온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네, 제 안에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제 라이브 이렇게 방송 라이브 4,000원짜리 오피스 입고 나오시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고요. 네. 좋은 것들을 오늘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 앞으로 시간이 좀 인터뷰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더 길게 얘기 못 나누는 게 좀 아쉬운데요. 다음에 네. 또 한번 찾아주시면 그 눈물을 한 번쯤 그렇게 뭐 마음껏 흘릴 수 있는 그 네. 노래를 가지고 좀 찾아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 좋습니다. 부담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타루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루 씨.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네. 또 만나요. 에러, 에러, 에러.